또 속습은 좀 쫀쫀하게 채워주고. 일단 쿠션만 거의 100개 이상은 써본 것 같아요. 완전 블러드 느낌, 미친 하이라이터. 이 컬러가 되게 예뻐요. 얘가 유명한 건 약간 핑크핑크. 진짜 잘 그려져요. 한올한올 얇게 밀면서 풍성해지고. 처음 맡으면 제 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개종.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뷰티크리에이터 허니입니다. 안녕.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파우치 털기, 여름철 스킨케어 추천템 플러스 인생 쿠션 플러스 숨은 메이크업 꿀템 플러스 헬미질 떡상템들까지 오늘 영상에서 총 35가지 제품이나 등장하니까 여러분들 스킵 없이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렛츠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하니씨 대학 동기입니다. 파우치 털러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파우치를 바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치 정보가 없나요? 네. 오늘 제가 사실 이 친구한테 스킨케어도 또 따로 부탁을 했거든요. 아주 아주 극강의 수부지라서 저희 구독자님과 저도 수부지이기 때문에 저도 수부지이기 때문에 아주 비스무리한 그런 스킨케어 템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얘는 뭐 쓰는지 좀 궁금해서 챙겨서 와보라 했어요. 엠키리 코어 파워 퍼스트 에센스인데 제가 수부지여가지고 피부가 좀 잘 건조해져요. 스킨을 너무 가벼운 걸 쓰면 속건조가 좀 빨리 이렇게 막 땡기더라고요. 속건조가 싹 없어집니다. 토너인가요? 예, 에센스인데 토너처럼 그냥 쓰고 있어요. 이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착착 발려요. 되게 워터리한데 또 속수분 좀 쫀쫀하게 채워주는? 완전 물 같은데 피부에 올렸을 때 건조가 빨리 되지 않아요. 용기가 펌프로 돼 있어가지고 쓰기도 너무 편합니다. 뚜껑 어디 가셨죠? 없어진 지 꽤 됐어요. 오! 와, 꽈득 찬 느낌이에요 여러분. 약간 토너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질감? 네, 정말 좋습니다. 주섬주섬. 오! 그리고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란 세럼인데 크림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크림도 좋아요. 수부지가 진짜 부담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세럼? 와, 미쳤다. 얘도 묽은데 속수분 잘 채워줘서 진짜 부담이 없고 근데 얘보단 일단 무거우니까 얘 다음 단계로 써주고 있어요. 아니 이게 되게 미끄덩미끄덩한데 흡수됐을 때 쫙 들러붙는 게 이 뭐지? 에스네이처 스쿠알란? 요 라인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완전 속수분 꽉 들러 잡아주는 그런 세럼이다. 아, 저 이거 여드름 스킨케어에서도 추천을 했거든요. 진정에도 사실 너무나도 좋았고 이거 제형 자체가 진짜 수부지 인생템이라고 말해도 될 만한 제형이에요. 맞아. 인정? 저 요즘엔 크림 이거밖에 안 쓰거든요. 메이크 프렘 인테카 수딩 크림. 이거 알죠 알죠. 이렇게 진짜 촉촉하게 발립니다. 와, 촉촉한 거 보이시죠 여러분. 유분기가 진짜 없어서 흡수 잘 되고 부담 없는데 속수분 짧게 채워주는. 여름에 딱 쓰기 좋은 그러면 저는 크림인 것 같아요. 수부지 인생템 3종. 이거 진짜 한 몇 개 정도 썼지? 나 진짜 많이 썼어요. 뭐가 좋아요? 진정 잘 되고 빨리 마르고. 마르고? 그러니까 워터리한 느낌이거든요. 한 방에 흡수가 쫙 돼서 진정이 되게 빨리 되는 느낌. 시트는 그냥 일반적인 시트인가요? 좀 얇아요. 구멍 송송. 어, 쟤 노래 집가서 써야겠네. 봐봐, 이 구멍 송송이 진짜 구멍 송송이에요. 보이세요? 아, 뭐야? 오. 아직도 저는 이 세럼 잘 쓰고 있거든요. 그거랑 제형감이 좀 똑같은 거죠? 조금 더 달라요, 약간? 아, 약간 더 워터리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면 같은 거는 건조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건조해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은 선크림 넘어가 볼까요? 선크림은 요거 두 개 이렇게 쓰는데 스킨천사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히알루시카 워터피 선세럼. 일단 이 패키지 마음에 들어요. 아, 펌프타입. 바를 때 선세럼이라서 오! 피부에 착 흡수되는 것 같이 발려요. 마무리감 막 겉돌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고. 눈시림 없어요? 없어요. 눈에 넣어본 적은 없는데? 아니, 뭐... 다음은 여기 톤핏 선 스틱. 정말 보송해요. 이 위에 메이크업 해도 거의 밀림 없을 정도로 진짜 그냥. 오, 뭐야? 보송보송. 오, 아니 뭐 안 바른 것 같은데? 약간 근데 이런 거 선스틱 이렇게 파우더리한 선스틱 잘못 바르면 약간 각질처럼 일어나는 건데 얘는 그런 거 없었나요? 하얗게 들뜨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들뜨는 거 진짜 없어요. 목 뒤에 바를 때나 좀 팔. 그쵸. 근데 바를 때 또 좋더라고요 이런 스틱 형태가. 그리고 이쁘잖아요? 그쵸? 귀엽네요. 네, 다음은 파우치 떨기 메이크업 파우치 한번 쫙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톤이 어떻게 되시죠? 도멈라 인데 뮤트한 느낌의 컬러들. 일단 베이스 쿠션. 수부지 인생 쿠션. 일단 쿠션만 제가 진짜 거의 100개 이상은 써본 것 같은데 제 피부는 모공 가득? 근데 잡티는 그렇게 많이 없고 그래서 무거운 걸 절대 안 쓰고 녹아내려도 모공에 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 피부처럼 이렇게 싹 스며드는 그런 제형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중에서 요즘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게 이 제품 두 개. 좀 뿌듯하군요. 정샘물 듣고 있나? 정샘물 듣고 있나는 반말인데? 정샘물 뷰티 듣고 있나? 한창 유행할 때 제가 안 샀는데 주변에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써가지고. 이게 되게 막 발라도 너무 잘 발리거든요? 맞아요, 제가 좀 막 바르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뜨는 느낌이 전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커버력이 적은 편도 아니고 단점이 약간
약간 두껍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방금 팡팡팡 두들겼잖아요. 진짜 소량씩 발라야 돼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정샘물 쿠션 진짜 막 발라 데일리 쿠션입니다, 여러분. 쿠션 우리가 빨리 쓰려고 쓰는 건데 쓸 때 너무 정신사납게 이렇게 막 공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쿠션의 그 스피디함을 딱 이렇게 뭐 그렇게 해주는 컬러 선택하실 때 무조건 한 두 톤 업 하셔도 돼요, 여러분. 아주 아주 어둡답니다. 생각보다 더 어둡고 미친듯이 어두워요. 그리고 얘랑 같이 잘 들고 다니는 게 이거 투쿨포스쿨 픽싱 듀오 쿠션. 제가 원래 이거 전에 픽싱 누드 쿠션을 썼었거든요. 걔보다 얘가 좀 더 훨씬 촉촉하게 발려요. 그래서 지워질 때 지저분하게 지워지는 게 없어요. 오, 되게 약간 처음에 너무 사정 없이 때리시는 거 아니신가요? 이리야 잘 먹어요. 봐봐요. 깔끔하죠? 오, 근데 엄청 얇게 발린다. 그리고 바를 때 양 조절 무조건 무조건 초량씩 바르는 거. 진짜 그래서 저는 바를 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때린 다음에 해요. 이렇게 해야지 진짜 얇고 고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쿠션 예쁘게 바르는 법. 좀 무조건 쿠션을 바를 때 이렇게 눌러가지고 찍어서 여기 양 조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 사실 여기 더 넣은 것도 아깝고 해서 때린 다음에 이렇게 그럼 되게 골고루 조금씩 묻는단 말이에요. 쿠션 누가 그러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바르면 네. 진짜 흡수도 잘 되고 쿠션 자연스럽게 예쁘게 바르는 법. 진짜 예쁘지 않아요? 아니 너 하는 게 너무 웃겨. 쿠션 특이하게 바르시네. 아 그래요? 네. 여러분 혹시 쿠션 이렇게 바르시는 분 계신가요? 얘처럼? What's the problem? 오, 되게 특이하다. 근데 완전 신기한 꿀팁? 되게 얇게 발려요. 진짜 좋다니까요? 근데 되게 질감이 예쁘게 올라가요, 투쿨 쿠션이. 그냥 내 피부같이 올라간다니까. 오,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 알죠? 여러분, 어바웃톤이 이글립스였던 거 아시나요? 한 7, 8년 전 영상에 아마 올렸을 거예요. 2.5호 아이보리로 쓰는데 너무 하얗게 뜨는 거죠. 원래 약간 이니스프리 그런 노자원 파우더 그런 거 썼었거든요. 걔네 쓰면 좀 하얗게 뜨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게 약간 어쩔 수 없이 있어요. 팔자주름 이런 데 좀 파인데 거기에 이거 발라주면 싹 메꿔지는 것처럼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블러 파우더 팩트잖아요. 진짜 블러가 돼요. 근데 다른 파우더들보다 약간 조금 더 두툼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데 다른 파우더는 피부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의 잡티 커버가 되기 때문에 모공도 잡티도 약간 블러하게 마무리된다. 아주 추천입니다. 요새 저도 잘 쓰고 있어요, 어바웃. 사실 저는 되게 소량씩 써요.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하면 거의 보이나? 아니, 완전 블러된 느낌이 보여. 여기 보인다. 대박이죠. 커버 되죠? 처음 보는 이것들 뭐죠? 요즘 알리템으로 유명한 주디돌 하이라이터. 처음엔 좀 무서웠거든요, 쓰는데. 눈 실명되고 그럴까봐. 약간 좀 두려워서 아직까진 도전을 못 해보고 있다. 원래는 투쿨 썼었거든요. 근데 이거 쓰기 시작하면서. 오, 제 얼굴이 보여. 오, 나 오늘 머리 안 감은 거 딱 들켰어, 지금. 근데 이거를 쓰기 시작하면서 투쿨을 더 이상 안 들고 다니고 있어요. 진짜요? 그 정도예요? 아, 하이라이터까지 다 들어가 있구나. 네. 이것도 예뻐요. 하이라이터도 되게 예뻐요. 오! 이거 되게 진짜 완전 음영 그 자체. 아, 완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얘는 좀 진한 편이고 얘가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 근데 톤이 이렇게 뮤트하잖아요. 근데 뭐 쉐딩은 뮤트한 톤으로 좀 해도 더 좋다. 미친펄. 제품명이 뭔가요? 근데 얘가 밝아요. 네. 그래서 좀 밝히고 싶은 부분은 얘로 좀 발라주는 편입니다. 미친 빔인데? 빗장이죠. 미친. 뭐야, 여러분? 근데 이게 크게 발라서 그렇지 진짜 소량 포인트를 해가지고 뭐 이런 때 톡 이렇게 해가지고 발라주면 진짜 괜찮다니까요. 아, 근데 파우더 되게 좋다. 어바웃톤 파우더 너무 좋다. 미친 하이라이터. 광이 도는 것처럼. 오 마이 갓.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얘가 무거워요. 들어보세요. 아, 돌 들었나봐요. 들고 다니기 빡셀 때가 있어서. 그냥 쉐이딩이거든요. 이름 불러주세요. 세잔느. 아리가또 고사이마스. 나 브러쉬가 들어있어서 벗기는 거 안 좋아서 이렇게 쓰거든요. 전 처음에 얘가 좀 너무 이거 너무 색상이 밝은 거 아닌가 했는데 생각보다 코에 이렇게 발랐을 때 자연스럽게 쉐이딩을 잘 해줘요. 피넛 브라운 컬러? 보이시죠? 오. 그리고 얘 제형이 약간 되게 약간 파우더인데 크리미한 느낌? 아니 근데 이거 좀 이거 케이스 잘못 만든 거 같아요. 일주일도 안 썼을 때 이렇게 됐거든요. 리얼 아이 팔레트 올 뉴 샹들리에 컬러입니다. 이 컬러가 되게 예뻐요, 이 컬러. 언더에도 살짝 발라줘도 예뻐요. 그리고 살짝 골드펄. 되게 은은하다. 살짝 골드펄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블러셔랑 같이 써도 예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베이스로 깔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거 손으로 발라주고
발라줘요 무조건. 그리고 아이라인 라인에 그냥 사악 이렇게 해주면 짜잔 제 메이크업 끝. 가끔씩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이 골드 펄로 살짝 앞머리 이렇게. 오오 오, 펄 너무 예쁘다. 오 골드 골드 빔 이런 느낌의 컬러예요. 골드 빔 미쳤는데요? 라이너가 많아요. 후니모리 애교 빔 글리터 2호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아 예쁜데 안 보이. 이렇게 보면 이런 컬러인데 네. 근데 눈 위에 올리면 이렇게 안 올리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요 정도로 올리는데 아 되게 예쁩니다. 해보세요. 얘네는 트임 해주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전 보통 뒤트임을 해요. 앞트임은 약간 메이크업을 했을 때 너무 티가 나서. 퀴 올트임 라이너 얘는 베일 브라운 컬러고 1호 린넨 애쉬 컬러인데 얘 네. 제가 진짜 세 통째 썼는데도 다 써가지고 지금 펜슬 타입 네, 있는 그냥 거구나. 펜슬 타입 라이너예요. 근데 얘는 좀 구려요? 뭉치네요? 네, 살짝 어떻게 할 거야? 얘 좀 별로예요. 좀 열 때는 괜찮거든요. 쓰다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트임 라이너 쪽을 쓴단 말이죠. 근데 얘 언더에 이렇게 바르면 색상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게 언더에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그려주면 네. 눈이 되게 커 보여요. 그리고 얘는 그 같은 제품 다른 호스인데 얘는 좀 더 붉어요. 얘는 좀 더 붉은 컬러 이렇게 예쁘죠? 네. 근데 얘는 진짜 약간 좀 더 울먹울먹 사랑스러운 눈매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고요. 얘 대체품으로 얘네가 하도 뭉쳐가지고 버림받았어. 버림받았어. 트임 라이너 1호 헤이즈 얘가 그나마 얘 2호 트임이랑 비슷한 컬러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얘가 조금 더 부드럽게 발리는 편이에요. 어 그러네 확실히 제형이 갈아탈 것 같다. 그리고 이거 뒤에 이것도 있어요. 귀엽죠? 페어리 드롭스 폭시 아이라이너 얘가 팁이 딱딱해요. 그래서 그렸을 때 되게 잘 그려져요. 오! 중간중간에 그냥 찍어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점막이랑 속눈썹 쪽에 채워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꼬리 뺄 때는 무조건 요거 키스미? 어. 어머! 요거. 저게 뭐야? 어머? 요거 아파요. 얘가 유명한 건 약간 핑크핑크하잖아요. 라벤더 느낌 나는 거 보이시죠? 얘 컬러가 되게 부드러워요. 끝에 꼬리 뺄 때 되게 유용하고 아 근데 진짜 잘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올리는 편이죠. 화나세요. 그리고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세잔느 아이브로우인데 슈퍼 슬림 아이브로우 3호시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잘 그려. 얘 잘 그려주세요. 보이시죠? 진짜 잘 그려져요. 오. 그쵸, 잘 그려지죠? 근데 얘는 잘 그려지고 지속력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얇아서 너무 좋아요. 근데 대신에 픽싱 되나요? 뭐 이 정도면은 뭐 다음 마스카라 지베르니 밀착 센스티브 마스카라 02호 블랙 브라운. 얘는 뮤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킬링 컬링 마스카라 02 브라운. 지베르니 뮤드. vs 뮤드.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너무 좋은데 둘이 느낌이 달라요. 하나 버리세요. 아 아 근데 얘가 조금 더 티나게 발려요. 그러니까 저는 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좋아하거든요. 오 섬유질도 있네요. 오오 야 늘어나 조금 더 속눈썹을 선명하게 만들어줘요. 뮤드는요? 되게 한올 얇게 밀착돼서 그 한올을 코팅시켜주는 느낌? 되게 얇게? 어, 근데 얘가 더 진해 보이네. 아 근데 눈에 발라서 다르거든요. 얘가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컬러가 얘가 좀 더 순해요. 둘이 정말 비슷한데 얘가 좀 더 묽다.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출장 메이크업을 받아봤는데 샵 선생님이 이걸 쓰시더라고요. 그만큼 자연스럽게 잘 올라가는 마스카라다. 네 본인은 뮤드를 더 사랑하신다. 아 근데 뮤드가 예쁘더라고요. 세 통째 거예요. 근데 라카 저 라인은 진짜 너무 좋죠? 딱 이렇게 이 색상 보완들이 좋아할 색상이에요. 코랄? 그리고 얘 비슷한데 얘가 좀 더 워터리하게 스며드는 느낌이긴 해요.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얘가 원래 이런 색상을 진짜 안 좋아했거든요. 되게 쨍해 보이잖아요. 근데 얘를 한 번 되게 얇게 입술에 바르면 진짜 그냥 파릇파릇한 새내기 쌩얼 그 자체? 그래서 오 마이 갓 이렇게 세게 바르지 않고 얇게 바른 다음에 이렇게 펴 발라줘요. 이런 식으로 발라줍니다. 그래서 웜톤 추천템 세 가지. 근데 톤이 다 비슷비슷한데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좀 바르는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착색도 이쁘게 돼요. 약간 핑크 오렌지 착색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기타 등등 아이래쉬 세럼 저 이거 쓰고 속눈썹 진짜 많이 튼튼해졌어요. 이거 네 통째 쓰고 있거든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사실 하루 이틀 써가지고 절대 못 느껴요. 진짜 1년 이상 쓰면 딱 느껴집니다. 아 1년이나 써도 돼요? 그래야지 느껴질 정도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달달 근데 진짜 속눈썹이 풍성해지고 길어지고 튼튼해져요. 좀 연장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속눈썹 세럼 추천? 강추. 근데 사실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제품들 많거든요. 뭐라도 바르면 좋은데 이게 그냥 무난하게 바르기에 좋아서 키스미 제품들 무난해서 쓰고 있어요. 뷰러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얘 트위저랑 이거 콤이랑 같이 들어있는데 아 뭐야?
짱 좋아요. 오? 약간 눈썹 뽑을 때 이걸로 뽑고. 이거 파는 거야? 네, 파는 거지. 이런 스크류 브러쉬 들고 다니기 좀 애매하잖아요. 오, 좋다. 그리고 빌리프 슈퍼나이츠 멀티 비타민 립 세럼인데 제가 원래는 립 케어를 요거 토코보 요거 립 마스크로 했었어요. 요거 진짜 저 진짜 많이 썼거든요. 저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짱 많이 반 이상 썼는데 이거 들고 다니기 너무 무거워요. 봐봐요, 소리 봐봐. 얘는 그냥 홀룰룰루 이런 느낌. 네, 근데 립 세럼이랑 립 마스크랑 다르지 않아요? 아, 근데 그 성능이 진짜 전 다른 걸 못 느꼈어요. 얘는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편한데 얘는 그냥 이렇게 돌려요. 한번 돌려. 오! 딱 이것만 속해서 쓰면 돼요. 오, 제형이 좋아. 어떤 제형이? 저 여기 앉아서. 그냥. 아, 완전 세럼 느낌이다. 근데 꾸덕한 립. 아, 약간 립 에센스 이런 느낌인가? 아, 그것보다 꾸덕해. 오! 제가 입술에 각질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네. 립 케어가 안 되는 제품도 절대 못 쓰는데 이거 바르고 자거나 쓰면 진짜 입술 반들반들 장난 아니에요. 아, 이거 진짜 사보고 싶다. 이건 제가 사야 되겠어요. 이게 제 눈알들인데요. 네. 세 개만 추려봤어요.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잘 쓰는 인공눈물. 약국 가서 렌즈 꼈을 때 뭐가 제일 좋냐, 건조한데 눈이 뭐가 제일 좋냐 물어봤을 때 이거 추천해주셨어요. 여기 PDRN 들어있고. 오, PDRN? PDRN 인공눈물. 눈알이 촉촉해지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렌즈는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카파크리스틴 시스루 플러스 원데이 렌즈고요. 초코 색상이에요. 이거 진짜 데일리하게 잘 끼는 렌즈고 카파크리스틴 특징이 이렇게 안 약간 영롱한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되게 부드럽게 눈을 확장시켜주는 느낌이라 제가 좋아하고요. 얘는 다비치 렌즈. 다비치 오랜만에 듣는다. 다비치 안경에서 만든 그 브랜드예요. 메르시 브라운. 사실 하파크리스트는 눈이 살짝 건조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눈알이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얘 진짜 진짜 예뻐. 얘는 그냥 이뻐요. 얘는 이뻐요. 얘 꼈을 때 이거 렌즈 무늬 진짜 많이 받았어요. 한쪽은 살짝 브라운하다. 한쪽은 살짝 블랙 이런 느낌인데 이 워터밤 라인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권은비 씨가 홍보할걸요 아마. 라브아 요즘 이거 향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미친 향이긴 해. 이거 진짜 제 친구도 이거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피그누아 앤시더 향인데 아무튼 이거는 향 구성은 제가 아 되게 진짜 너무 좋아. 약간 진짜 분위기 좋은 오두막 외국에 있는 오두막에 들어간 그런 냄새. 너무 좋아. 냄새 개쩜. 이제 처음 맡으면 진짜 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개좀. 근데 이거 여러분 저도 이거 사무실에서도 엄청 잘 쓰고 있고 집에서도 하나 두고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완전 요새 저는 얘 때문에 무화과 향에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간 좀 은은바리 우디한 느낌 플러스 무화과 향 느낌 좋아하신다면 아주 추천입니다. 이거 잔잔바리 가방에 넣고 다니는 제품들. 아주 주당이시잖아요. 제가 얘랑은 여러분 술을 안 먹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제가 원래 상쾌한 뭐 이런 걸 잘 안 먹어요. 여러분 술에 관한 이런 정보는 얘를 믿으셔야 됩니다. 소주 몇 병이죠? 최대? 최대? 네. 요즘에는 그래도 한 줄어가지고 두 병 반 정도? 아 줄어서 두 병 반? 호시적에. 친구랑 둘이서 한 10병 정도. 쟤는 다 지난 얘기죠. 아. 아니 아무튼 술을 굉장히 즐겨하는 애주가다. 우리 엄마 보면 큰일 나는데. 안 보실 거예요. 상쾌한은 그냥 무난해요. 얘가 간식처럼 얘는 솔직히 한 5개 먹어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얘 컨디션이구나. 그냥 젤리류로 돼 있는 거는 효과가 살짝 그렇게 막 엄청나지 않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이거 완전 유행이에요. 파티 스마트라고 얘는 젤리 형태로 돼 있는데 맛있단 말이죠. 근데 얘가 효과가 진짜 괜찮아요.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편의점에도 팔고 다양하게 팝니다. 오늘 되게 못생겼다. 야 이거 되게 어우 뭐야? 요렇게 생겼는데 약 냄새 나는데? 그냥 평범스 젤리맛 아니야? 아 알았어. 뭐 홍삼 맛 나요. 홍삼 젤리인 맛이야. 숙취 해소 능력이 어떻죠? 좋아요. 개인적으로 컨디션보다 낫다. 이거는 무조건 파우치 안에 들고 다니는데 머그워트 얘가... 카밍 파우더 워시. 네. 효소 파우더인가요? 네, 효소 클렌저를 쓰면 장점이 뭐냐면 피부가 진짜 부들부들해져요. 그리고 메이크업도 다 지워져요. 오, 이젠트리? 완전. 오, 들고 다니기 좋겠다. 여름 여행템. 그리고 뭐 요즘 건강 챙길 나이가 됐으니까 콜라겐. 맛있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 재밌으셨나요? 꿀템 많이 알아가셨을까요? 오늘 영상 보면서 여러분이 영업당한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진짜 저 너무 궁금합니다. 아무튼 구독해주시면 앞으로 이런 뷰티 꿀정보 꿀팁 많이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